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 투자 전략들을 한번 그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니까 이런 시장 동향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좀 흘러가야 되냐, 투자의 전략들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 것 같냐,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가 청약이 좋고 분양이 좋은 거, 뭐 물론 시장이 좋은 건 알고 있죠. 최근 들어서 수도권도 두 자릿수, 거의 뭐 세 자릿수 가까운 수준까지도 올라가고 있고, 뭐 서울은 세 자릿수를 넘어선 지가 벌써 오래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그 뜨거운 시장 안에서 어떻게 뭐 우리가 그 부동산 투자도 하고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냐라는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수도권 청약도 보면은 지금 최근에 95.7:1 정도 나왔거든요. 예. 그리고 뭐 지금 뭐 반포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더 높은 상황이죠. 예. 그러면은 부동산 투자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청약에 대한 그 현실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죠. 사실 청약 통장을 가지고 본인이 좀 희망하는 지역들,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분양가 상한제가 들어가는 그런 지역들, 뭐 그런 지역에서 청약 통장 가지고 당첨된다라는 거는 뭐 로또 청약이라고 막 불리잖아요. 당첨되기 어렵죠. 그리고 청약 가점에 대한 관리도 되게 어렵거든요. 뭐 사실 실무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 그 세대도 분리하고 싶은데 부양 가족을 해서 부모님들 주민등록에 올리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뭐 거기에서 이제 또 소득이 발생돼서 소득 때문에 건강보험료 얘기들도 많고 하면서 이 청약 가점들, 뭐 부양 가족 수, 이게 점수가 좀 높잖아요. 그 무주택 기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무주택 기간을 유지한다라는 거는 재테크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그리고 이런 높은 경쟁률하고 장기간 동안 계속 청약만 바라보면서 정말 좀 무기력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잖아요. 예, 뭐 누구는 당첨이 됐네 하면서 어떤 뭐 보도만 접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 현실이고 어렵다라는 문제점입니다.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한다라는 게. 예. 그래서 청약에 대한 그 한계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떤 대안을 가져야 되냐. 사실 수십 대 일, 뭐 이제 곧 수백 대 일이겠죠. 수백 대, 수천 대 일 경쟁 안에서 당첨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청약에 너무 의존을 하는 것보다는 뭐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곳들, 또는 빌라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투자에 대한 그 대안들 뭐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볼 수 있겠죠.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재개발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빌라 뭐 이런 것들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런 제가 전략을 세워드리냐면 88 부동산 대체, 요게 이제 들어오면서 청약에 도전을 하면서 이런 이제 그 뭐 입주권을 노리는 그런 그 빌라 다세대 주택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방법들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라는 겁니다. 지금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공시가격 5억 이하 같은 경우는 무주택으로, 비아파트 사면 무주택으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시세가 약 한 8억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투자로 접근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집이 있었고 부양가족이 있고 또는 그 무주택 기간들을 봤는데 무주택으로 간주가 된다라면 최대 32점까지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청약에 대한 그 점수가 올라가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가점도 올라가죠. 다만 그 가점들이 올라가는 그 과정 안에서 청약에 대한 그 인플레이션들이 발생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인플레이션을 이 재개발 지역에 사업지에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뭐 한 2억대, 3억대 정도 되는 그 재개발을 통해서 수익을 보면서 자금도 계속적으로 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청약도 노리면서 그리고 뭐 만약에 청약이 안 된다라고 하면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뭐 이런 것들 뭐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보거든요. 지금 서울에 비아파트 소유한 사람들이 추산되는 거는 약 한 100만 명 정도가 돼요. 100만 가구 정도. 그 정도로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혜택이 되면 엄청난 그 청약 경쟁률이 발생되겠죠. 서울의 주택의 한 40% 정도가 비아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40% 정도의 그 상품을 여러분들이 잘 보유를 한다라면 이 아파트 투자도 하고 수익도 얻고 사업지에서 뭐 어떤 재건축, 뭐 재개발 예정지 뭐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한다라면 좋은
투자 대안이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5 이하의 공시가격 5억, 그래서 무주택자로 간주를 하니까 그게 이제 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기한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정하지 않다 보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기간 동안 내가 안정적으로 수익, 월세를 수익을 희망한다 그러면 도심 안에 있는 오피스텔도 있을 테고요. 단독주택을 활용을 해서 어떤 뭐 개량을 해서 투자를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요거를 이제 뭐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신다든지 뭐 이런 형태가 될수 있고 뭐 상가주택으로 또는 꼬마주택으로 또뭐 개량을 해가지고 하시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이 비아파트라는 게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되다 보니까 혜택이 크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비아파트를 활용한 투자 전략을 해오는 게 좋다. 왜냐하면 무주택자로 간주가 된다라는 거죠. 다만 85제곱미터라는 걸꼭 참고하시고 공시가격 5억 이하라는 거를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취득세나 생애 최초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취득세도 감면 되는 그런 대상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도시화경제 라이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과천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요. 또 최근 들어서 잠실의 집값, 뭐 송파구의 집값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천 같은 경우는 3기 신도시가 들어갈 때 가장 좋은 입지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지실 지역이 아닌가 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GTX 노선이 들어가는 곳들 뭐 집값이 과열됐다라고도 평가는 받지만 아직도 뭐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안에서도 좋은 단지, 괜찮은 단지들을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옥석을 가리는 건 여러분들 필수이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뭐 GTX A 노선이라는 그 환상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GTX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역과의 거리에 따라서 상승의 폭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잠실에 있는 아파트와 송파에 있는 거래량이 늘어나긴 했지만 이렇게 빠른 거래량, 빠른 상승폭, 그리고 가격이 급등하는 그리고 단기 급등이 일어나는 곳들 같은 경우는 지역 선택, 상품 선택을 잘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항상 연락을 주시고 대면 상담을 신청을 하시면은 뭐 좋은 해답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또 비아파트 시장이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될수 있고 다양한 혜택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물론 뭐 시장에서 반응이 아직 뜨뜻미지근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파트가 될수 있는 상품들 그리고 이 청약 조건을 유지를 할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아주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겠죠. 주의할 점들이 있고요. 또 개발이 될수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곳들, 아파트 상품만큼이나 더 난이도가 있고 어려운 게이 빌라 상품이거든요. 그런 빌라 상품도 여러분들 뭐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다, 어떤 지역들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화경제 라이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화경제.